감사원장님. 네. 네, 제가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22년 예결위에서도 여쭤봤는데요. 그때 감사원장님께서 법사위 업무보고 때 이 참 주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.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그건 아닙니다. 네, 뭐 윤석열이란 표현 안 하셨죠. 예. 네, 근데 대통령의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감사원은?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성실히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. 네,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 이 여러 정부 기관을 감사하십니다. 그럼 감사원 어디서 감사받습니까? 지금 뭐 국회에서. 국회죠, 예, 당연하죠. 네. 그 얘기를 방통위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못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장비 요청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? 예, 요구가 있었던 보고 네, 받았습니다. 네, 근데 왜 미제출하시죠? 아, 이게 저희들 출장 출장비가 감사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까?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부처의 출장비하고 저희 출장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. 저희들은 감사 업무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고요. 그 본연의 업무를 나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받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도 검사의 여러 특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한 거 아시죠? 공개하라는 거 영역이 있었는데 네. 이 검사의 수사의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. 네. 감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뭐 저희들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대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거죠? 법원 쪽에도 저희들 아니 특활비야 뭐 비공개 여부가 있을 수 있다. 정말 제가 50보 100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업추비하고 출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? 업무 추진을 아니, 그러니까 저 출장비는 저희들 업무의 동선이 알겠습니다. 그냥 드러납니다.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그, 부처의 출장비하고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. 예. 네, 꼭 제출하시고요. 그래야 월요일에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8월 13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.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7번째로 감사기간 연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네, 네. 도대체 1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감사 연장 계속하시죠? 예,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아니죠. 이거는 감사를 왜 감사를 하셔야죠, 실제로. 아니, 지금 감사 다 끝났습니다. 21g이라는 실내 건축회사 아, 예, 아시죠? 감사 다 끝났고요. 예. 지금 처리 중인데 지난 5월 10일 날 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했고요. 근데 그때 위원님들이 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자로 이름 올렸던 21g 실내건축공사 업체가 종합건설로 명의도 없이 증축한 거 아시죠? 예, 그거는 감사 결과 나오면 거잖아, 이거. 아, 감사 결과 나오면 네,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 네.